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가훈은 가족 구성원이나 후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규범을 가풍에 맞게 명시한 것을 우리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내주는 단골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훈을 적어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은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숙제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고 오시자마자 아버지에게 우리 집 가훈이 뭐냐 물어봤더니 가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지 않고요. 소파에서 한동안 눈을 감고 고심고심 하시더니 가훈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쓰셔서 벽에 붙이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의 가훈들을 보면은 짧고 한자가 적혀 있고 뭔가 이제 표구로 되어 있고 멋있었어요. 우리 집 가훈은 길어. 너무 길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그래요. 다른 집의 가훈에는 하나님 들어간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것을 적어가지고 숙제로 냈습니다. 그 가훈이 뭐였냐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기쁨. 특히 이 부모님께 기쁨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날 이후로 우리 가정에서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훈이 생겨났다가 막 사라지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가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가훈이라고 뭐 정해놓은 거는 없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가훈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다 말씀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덧붙여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흔들릴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집의 가훈이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훈 뭐 여러 가지 뭐 1번 가훈, 2번, 1번 가훈은 제가 말씀드린 거, 2번 가훈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부족하나마 이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 않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의 가정,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가정, 주께 헌신한 삶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늙어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길이 있고 가정은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며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손 대대로 이어나가는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가르치고 끝까지 붙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인생 노정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만약 거듭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울이 이 사명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안락한 여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겼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을 도구 삼아 로마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은 바울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지요.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가 늙어서 시간이 지나면 죽어 사라져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새 생명 얻었다면 그 생명과 동시에 주뜻 이루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늘 깨어 있어서 내 삶을 통해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 세상에 복주시려는 그 큰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 과연 이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가정이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됩니다. 이거 누구 탓이지? 이거 누구의 문제이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준이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않는 가정은 어느 누구도 하나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 본질을 꿰뚫는 눈,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 특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지녀야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의 여정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삭의 가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욕망에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삭은 분명히 잘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착각을 하게 되죠.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가 수없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아, 나중에 하지. 10년 후에 하지. 20년 후에 하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아니 당장 내일 살아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너무나도 함부로 버려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또 시간이 있겠지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늘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정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죽기 전에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어보자. 내가 지금 당뇨 때문에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그냥 정말 설탕 다 집어넣은 맛있는 단 음식 먹어야지.
아니면은 아 혈압이 있어가지고 맨날 밍숭밍숭한 맹국물만 먹었는데 그래 다대기 팍팍 넣고 간장 넣고 소금 쳐서 아주 단짠 음식을 먹고 죽어야지.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음식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소고기 먹을 거야.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다 먹을 거야. 그러고 먹고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아, 놀러 가야지 하면서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나에게 마지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 자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축복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축복 기도하고 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거기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음식 가져와.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축복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언제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겠습니까? 일단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하십시오.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그 인생의 마지막 일이 그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십니까? 당장 죽을 거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당장 내일 죽어도 우리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이 있다면 이삭처럼 아직 내가 더 많이 산다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학교를 갈 때 그냥 가 빨리 가 뛰어가지 마 차 조심해가 아니라 나가는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출근하는 자녀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밥 잘 챙겨 먹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딸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고 이 인생이 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그 복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유언을 남기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는 이삭의 나이는 얼마 정도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마흔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나마 이 쌍둥이들이 나이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대충 서른 살이라고 치면 이삭의 나이는 90세에서 100세 정도 사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에서 100세면 꽤 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언제 죽어도 모를 노인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이삭은 제일 먼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삭은 야곱의 아내 그의 며느리 라헬보다 더 오래 살았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 다 보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90세라고 하면은 90년 더 사는 거고 100세라고 하면은 80년 더 사는 거고 만약에 좀 젊어서 에서가 젊을 때 결혼했다 치면은 80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10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삭을 죽음을 앞둔 노인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을 때는 정말 시력,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등장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나태함을 드러낼 때는 그가 비대하여 움직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이전에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은 꽤 지났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제단에 올라간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제단에 제물로 올라가지 않고 아마 도망쳤겠죠. 힘 좋은 청소년기의 이삭이 100세가 훌쩍 넘은 아브라함을 뿌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면 그 믿음은 제물을 드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제물로 제단에 올라간 이삭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삭은 직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 분별력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평가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삭의 실책을 보면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임종을 앞두고 자녀를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죠. 특히 임종 직전에 베푸는 축복은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문의 가정의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가문의 유업을 이어나가도록 축복하고자 했으나 모든 가족이 이 일에 동의하지 못할 만한 무언가의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서를 따로 불러서 몰래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리지 못했죠. 자신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시켰는지 그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가문의 유업을 이을 장자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나갈 장자로 생각했으면서 에서에게 배우자에 대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주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결혼은 당사자끼리 조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죠. 성경에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과 그 아버지가 속에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가문이 이름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 족속 중에서 나름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에서 혼자 진행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거부였던 이삭은 꽤 많은 지참금을 며느리의 아버지에게 내어줬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이 일로 근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근심만 했을 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에서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그 언약을 내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했다면 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모든 가정의 권한을 넘기고 축복하는 그 중대한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비밀리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의 일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 헷족속의 딸들과 에서를 결혼시켰다 할지라도 근심만 하며 걱정만 했지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곧 죽음에 앞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삭을 그렸던 이유가 아마 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삶을 살았던 그 이삭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정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인지 유익인지 분별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세상 흐르듯 흘러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이삭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부부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는 제 아내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더라고요. 그 수준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가슴 터져 하면서 왜 그런지 몰라. 속 터져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한번 부부끼리 앉으면 한번 싹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본다 생각하고 보세요. 거울이에요. 끝까지 안 보시네. 거울이에요, 거울. 하는 말도 똑같고요.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예요. 괜히 일심동체인 줄 아신가요? 똑같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같이 못 살아요. 똑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리브가도 똑같으니까 이삭이랑 사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이삭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들었는지 아니면 여자의 촉으로 그냥 뭔가 일이 있는데 꿍꿍이가 있는데 하면서 따라 들어가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삭의 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듣습니다. 리브가로서는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게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리브가는 야곱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장부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삭과 결혼 과정을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대담하고 추진력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날 뭐 어떻게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나서 이삭과의 결혼이 정해집니다.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 가족들이 약간 서운해. 멀리 자신의 딸을, 자신의 동생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야 된다. 이삭과 결혼시키려 보내야 된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고, 뭐 지금처럼 가까운 곳도 아니고 한 800km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그곳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살아서 마지막으로 볼 수 보는 그 시간 아니냐. 그 마음에 서운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이라도 한 열흘 정도 함께 리브가와 시간을 보내면서 좀 헤어짐에 마음의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데 리브가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지가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추진력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이삭이 좋았던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리브가는 담대했던 것 같고요. 추진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살면서 리브가한테 꽉 잡혀 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몇 명? 두 명이었어요.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어찌됐든. 자, 야곱의 아내는 몇 명?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내가 또 있었죠. 네 명. 에서의 아내는 몇 명? 성경에는 세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의 가나안의 딸들 그리고 한 명의 이스마엘의 딸들. 해가지고 딸 해서 세 명이에요. 자, 이삭의 아내는 몇 명? 리브가 한 명. 봐봐요. 잡혀 살았잖아요. 네. 리브가가 얼마나 셌으면은 이삭이 꼼짝 못하고 리브가만 보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네 명이었는데? 아빠도 두 명? 아들도 뭐 세 명, 네 명 하는데 나만 리브가 혼자? 리브가가 일찍 죽었는데도 혼자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조금 이삭을 잡고 살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리브가는 추진력 하나는 인정해 줄 만큼 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죠. 리브가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리브가의 말 속에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예요, 나.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따르고 가져와라. 너 내 말 들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졌다, 열정을 가졌다라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선뜻 따르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꺼려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 말 듣다가 들키면은 오히려 저주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또 야곱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다 걸려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나에게 돌려. 이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주까지 받겠다라는 극진한 모성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아들을 향한 저주가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태도인 거죠. 리브가는 야곱이 복받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았지만 정작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했고 결국 아들을 범죄케 했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었고 가정을 분열시켰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언약을 이어야 한다는 그 복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대의를 이루면 그 과정은 엉망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무마하면 될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배필로서 남편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호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기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를 택했을 뿐입니다. 리브가는 어찌됐든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친정오빠 라반에게 보내야 했고, 그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을 바라본 것이 생전의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죄는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죄값이 지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남긴 흉터는 평생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 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인간의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결과의 흔적은 내 삶에 남게 됩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끝까지 서서 분별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가정으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삭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엉성한 속임수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당장 내일 끊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지만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왔음을 느꼈다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자로 에서를 꾸짖고 훈련시켜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남편 이삭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야곱이 조용해서 형과 같이 들로 나가 사냥하지 않고 장막에 있어 리브가와 함께할 시간이 많았다면 오히려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다 뒤로 미루거나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이어나가기 위해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은 하지만 괜찮겠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자식들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 이런저런 속임수에 다 넘어가 가정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하는 이삭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갖고 사명이 아닌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한 자들이 받는 상금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리브가처럼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도구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시력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함께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르쳐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복 있는 감은 신앙의 명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미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고 주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몰두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겸손히 주를 따르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 남은 유업을 후손들에게 이어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